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게 된 빌 대표 후보자 박은수입니다. 네, 후덥지근한 여름이 지나 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몇 년 전 이맘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박근혜 탄핵이라는 팻말과 촛불을 들고 이곳에 모인 우리들의 모습을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바뀐 건 팻말이야 가르키는 이름이 박근혜에서 윤석열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촛불혁명이 성공했던 그때의 기쁨과 감동을 다 잊기도 전에 우리는 대통령의 무능과 횡포에 다시 한번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국가의 품격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고 자유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 대표와 전임 대통령을 향해 정치보복을 감행하고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시끄럽고 민주주의가 후퇴할 때 시민들께서는 가장 먼저 촛불을 드셨습니다. 시민들은 늘 정치보다 빨랐습니다. 정치권이 고민하며 머뭇거릴 때 시민들은 용기 있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정치가 후퇴할 때면 시민들은 앞장서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횡포에 맞서 여기 지금 이곳에 시민들께서 모여 계십니다. 이 자리에 오니 정치권이 너무 늦지 않게 촛불 시민들의 곁에 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촛불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촛불 시민의 곁에 서서 함께 목소리를 내는 일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곳에서 먼저 촛불과 팻말을 들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신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희와 뜻을 함께하는 동지라는 것이 정말 뿌듯하고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라면 올 겨울은 그다지 춥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드는 차가운 추위에 맞서 촛불을 끝까지 들고 여러분